안녕하십니까, 별맛입니다. 덥다는 말로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로 35도를 육박하는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 시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리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SV 보니의 SV48P 아크로매트 굴절만 안경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공식 스토어에 298.5달러, 약 39만원 내외의 가격표가 붙어있는 이 제품은 구경 90mm에 초점거리 500mm, F수 5.5의 굴절 경통입니다. 구입시 포함된 구성품은 보시는 경통이 전부입니다. 이런 구성을 OTA라고 하는데요, 옵티컬 튜브 어셈블리의 약자입니다. 순수한 OTA는 일체의 액세서리를 제외한 경통 본체만을 뜻하는데요, SV48P의 경우 이렇게 경통 밴드와 도브테일 플레이트, 저반부 변환 어댑터, 그리고 파인더 베이스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망원경과 연결하는 부분은 빅센 스타일 도브테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130mm로 비교적 여유가 있고요, 파인더 장착용 베이스의 규격 역시 빅센 스타일 파인더 베이스입니다. 표준 빅센 스타일 액세서리와 호환된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사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볼헤드에 특별한 규격 표시가 없으면 알카 스위스 스타일의 플레이트와 호환되는 것처럼 천차만환경 분야에서는 빅센 스타일이 표준으로 잘 잡혀 있기 때문에 독자 규격이 아닌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망원경 포장을 뜯으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경통 외부 도장입니다. 보시면 올록볼록한 엠보싱 같은 표면이 보이시죠? 이게 일반적인 액상 도장이 아닌 분체 도장입니다. 도료가 견고하게 붙어 있고 내 충격 및 내열, 내 마모성이 뛰어난 재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문형 망원경은 원가 절감 등의 이유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도장 기법인데요, 40만원 미만의 망원경 경통에 분체 도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광학계와 저반부는 보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죠.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돈을 썼다는 건 보이는 부분에는 그만큼 철저하게 제작하고 관리한 제품이라는 뜻이겠지요. 광학계를 보면 1군 2매의 아크로매트 구성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당연한 구성이죠. 망원경용 렌즈의 경우 대략 2010년 내외를 기준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광학 설계와 제작이 보편화되면서 성능상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건 마무리 부분인데요, 경통 내부를 보시면 배풀이 있고 난반사를 방지하기 위한 무광 검정 처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표면에 분체 도장에서도 느낀 점이지만 내부도 역시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슬 방지용 접이식 후드의 모습입니다. 후드의 연장 길이는 55mm인데요. 타이트하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경통 밴드의 경우는 이렇게 렌치 볼트 체결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대량 생산을 위한 원가 절감의 목적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경통을 견고하게 잡아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다면 광학적 성능과는 무관한 부분이기에 충분히 허용 가능한 수준의 퀄리티라고 생각합니다. 고가의 아포크로매트 망원경처럼 상부에 연장 액세서리 장착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파인더 베이스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죠. 파인더 베이스는 빅센 스타일 파인더 베이스 규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메이저급 천차만환경 파인더 액세서리와 호환되는 규격이죠. 파인더나 사진 촬영용 가이더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광학계만큼 중요한 포커서 부분입니다. 1:10 듀얼 스피드 포커서를 채택하고 있죠. 메인 다이얼이 한 바퀴 돌아갈 때 작은 다이얼이 10바퀴 회전한다고 해서 1:10 듀얼 포커서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정밀하게 초점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시 관측은 물론 특히 사진 촬영에는 거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통이 사진 촬영을 염두한 경통이라는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회전 가능한 포커서입니다. 상부의 나사를 풀면 포커서가 통째로 회전이 가능하죠. 또한 포커서 고정나사 주변부가 견고하게 조립되어 있어서 무거운 카메라를 장착하여도 포커서가 처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진 촬영용 망원경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포커서 방식은 렉앤피니언 방식입니다. 드로우 튜브 하단에 렉을 장착하고 초점 조절 다이얼에 연결된 피니언 기어가 렉을 밀고 당기는 역할을 하죠. 또한 이 망원경은 1.25인치 즉 31.7mm 뿐만 아니라 2인치 접안부를 제공합니다. 역시 사진 촬영을 감안한 설계라고 볼 수 있겠죠. 포커서의 연장 가능 거리, 즉 스트로크는 90mm입니다. 2인치와 1.25인치 고정부를 보시면 2인치는 볼트 3개, 1.25인치는 볼트 1개로 고정할 수 있고 내부는 구리링을 설치해서 견고하게 잡아줄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죠. 2인치 고정 나사가 3개라는 건 그냥 2인치 접안부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1.25인치는 이 망원경에서 지원하지만 주력은 2인치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망원경은 경통 전후면을 밀봉할 수 있는 마개를 제공합니다. 내부에 습기 유입이나 보관시 먼지 및 벌레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조치는 입문자용 망원경에서는 보기 드문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SV보니의 SV48P 굴절망원경 외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올바르게 잘 만들어진 90mm 아크로매트 굴절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0년대나 00년대만 해도 중국산 저가 망원경이라고 하면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조악하고 부실한 빌드의 제품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이 망원경은 제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샵스타의 아스카 사진 촬영 전용 망원경과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빌드를 보여주는 경통기라고 할 만하다는 생각입니다. 표면 도장이나 듀얼 스피드 포커서 및 경통 내부 난반사 처리까지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마땅히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입니다. 배송도 기본으로 페덱스 배송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동 중 파손이나 변형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40만원 미만의 가격으로 이 정도의 퀄리티 있는 경통을 접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구입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편에 이 망원경을 활용한 촬영 장래 및 광학 성능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